사단법인 미래목회연구원이 제38회 전국평신도초청 전도동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열린 이번 세미나에 전국의 평신도와 목회자 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미래목회연구원장 광진교회 민경술 목사는 한국교회의 부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전도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따르기 위해 전도동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전도자가 되면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도자로서 한 사람을 확신을 갖게 하고 능력을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전도자들이 훈련받고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목회연구원은 전도동력 세미나를 통해 지난 26년 동안 평신도와 목회자 15만 명을 전도자로 양성했습니다.